대형 트레이드를 두 번씩이나 한 한국전력. 이제 최고의 센터까지 풀려났습니다. 지금 7연패 중인 한국전력이고요. 김강국 센터를 영입을 하고 또 며칠 뒤에 신영석까지 지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러셀과 박철의 공격력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력은 분명히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이 전력이 하나가 된다면 무서운 팀 될 수도 있어요. 따끈따끈한 트레이드로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같은 노장 신영석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처음 뵙게 된 박철입니다. 노장 박철입니다. 이렇게 같은 팀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상대 팀으로 있을 때도 참 좋은 선수라 생각했는데 같은 팀이 되어 보니까 정말로 좋고 편하고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팀에 많이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다시 할게요. 아, 영석이 예전에 경기 재구성할 때 많이 깠는데나. 오늘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 이거 리얼로 해야 되나.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 방송용. 스캠, 네. 스캠. 국내 최고의 센터. 네, 아시아 최고의 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첫날부터 너무 편하게 다들 대해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런 어색한 것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설레임 약간 두근거렸어요. 빨리 다음 경기가 하고 싶은 만큼 내일이 기다려지고 현대캐피탈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우는 거야? 아니요. 여기 말을 잘해야 돼요. 큰일 나요. 현대캐피탈 문화에 제가 너무 빠져있지 않았나. 익숙해져 있었다. 아, 익숙해져 있었다. 말 잘해야 돼. 오해할 수 있어. 되게 좋습니다. 삼성이란 팀에 가장 오래 있었고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팀을 오히려 이적을 하면서 저한테도 새로운 어떤 도전도 생기게 되고 다시 신인? 이때 시즌을 시작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아, 진짜 이때. 저희가 속였어요, 일부러. 야, 저기 가서 코칭 스태프하고 다 손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가서 하이파이브 하려다가 돌아가더라고. 손에 묶고 있어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러셀 쪽입니다. 속공으로 바로 속공 가네요. 신영석, 네. 내가 왔다. 알리네요. 일단 캐치 되면 줄 줄 알았어요. 하도 속공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전에 온 지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제가 한전에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첫 득점이랑 또 첫 속공에 또 그것도 비속공을 해줘서. 경석에서 짧은 서브입니다. 리시브 늘렸습니다. 오재성, 러셀 쪽으로. 아하, 박철 쪽으로 가는군요. 연타로 갑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군요. 박철의 공격이 떨어지면서 3대 3 동점. 엄청난. 공이 안 보여. 선제부에서 안 보이니까 세게 치고 싶은데 공을 이게 미팅하기 어려워. 잘 안 보여서. 러셀 두 번째 경기 조금. 리시브 정확했고요. 여기서 또 막혔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 시소코. 박승철 가려막기. 승석이 이렇게 발 맞고 잘 올라오더라. 자, 신영석이 뛰어넘고. 오, 라이트스. 이번에는 강하게 때립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어느 쪽으로? 시몬이 좌절했잖아. 와. 시몬이 노마크인데. 시몬이도 놀랐어. 너랑 나랑 같이 비 속공 리딩한 거 되게 좋았어, 저거. 있었습니다. 원패로 서버가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속공으로 갑니다. 네. 바로 이게 신영석입니다. 네. 그 전화를. 네가 들어서 속공 포인트 딱 내주니까 뭔가 분위기가 1점 이상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아, 더 하고 싶어요, 막. 자, 여기서 리시브 됐어요. 어느 쪽으로? 박철으로 갑니다만 멈추네요. 끝내지를 못하네요. 끝내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그냥 살살 도망나는 느낌. 이게 타이밍적인 것도 조금 어긋나기도 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 감도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핀치 때 몇 개를 포인트를 못 냈어요. 다시 디오스. 오재성 그리고 박철의 후용기 따라잡기. 정석 역전 세 포인트. 내가 봤을 땐 초령이 신입들 좀 스토리 좀 써주려고. 아니, 나 혼자 스토리 쓴 건 아니네. 자, 리시브 어려웠어요. 자, 러셀 밀어넣기. 자,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내는 기회 언더토스로 합니다. 비에나 아하, 여기서 빠꾸나가는군요. 네. 비에나의 득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
와 미치겠더라고. 그다음 2세트를 할 때 거의 그냥 저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네트 밖으로 들어왔고요. 로버 토스로 갑니다. 박철우 같습니다. 조앤드럭과 밀어 때려서 뒤쪽에서 곽승석의 디그 정석이 때리는데 네. 막혀요! 막혀요! 신영석 선수가 드디어 손맛을 보는군요. 배구는 3세트 이겨야 된다고 저는 승리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세트 졌다고 해서 아, 오늘 졌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7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다급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2세트 때 영석이가 그때 아마 서브를 연속으로 막 강하게 때려주고 포인트 내주고 이러면서 그 세트가 좀 쉽게 흘러가면서 그때 좀 다시 마음을 좀 추스려가지고 3, 4세트 때 다시 했던 것 같고 연속 브로킹 부분 1위였었던 신영석이고요. 자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러셀! 좀 간절한 게 있었어요. 제 서브로 분위기만 바꿔놓으면 우리 팀이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드 전 오신 첫 경기에서 기득점의 67% 승리로 왔고 브로킹이 3개나 있었습니다. 네. 사브 득점까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온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빨리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1번 신영석. 너 그때 이거 게임 끝나고 나서인가? 검색어 1위 했던데. 아하 나가는군요. 이기혜 선수였는데. 아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잘 될 때는 동료들 좀 흔들린 선수들 제가 잡아주기도 하고 제가 안 되면 또 동료들 또 저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게 아마 좀 팀 운동의 또 매력이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네. 예. 약간 무게감 있습니다. 서포로 갑니다. 자 바운드 됐고요. 뛰어넣고요. 정수로 합니다. 가라막히. 이거죠. 예. 네. 신영석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이 미들브로커의 전력에서는 좀 더 높아 보여요. 이게 이제 아 글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니요 근데 저도 영석이가 상대 팀이었을 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까다로워요 공격하기가. 자 조재성 어렵게 마운드. 자 왼쪽 멀어요 멀어요. 자 머무리기를 했습니다. 오은열 리베로. 자 그리고 영석이 때릴 수가 없어요. 자 종목과 맞고 박철우까지 점프합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박철우. 오 형 15득점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 요즘에 좀 이해를 못하겠어. 엄청 그거하게 한 것 같은데 득점은 많이 했더라고. 박수석의 리시브.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바운드 리더입니다. 손끝에 걸렸어요. 어택 커버. 천장 때려. 저거. 바운드로 가는데. 요즘 기술하잖아요. 영석이가 순간적으로 손에 닿은 줄 알았어요. 부킹에 붙였다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스를 했는데 포인트로 판정되었습니다. 그걸 붙여야 돼요. 그 누구 때리라고. 도장이 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버스의 시선거. 자, 바운드 됐어요. 바운드 때립니다.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내가 살렸구만. 재치네요. 재치예요. 3세트는 철우 형이었네. 원래 저거 때리기 힘들지 않아요? 저쪽으로 날라오면? 아, 왼손잡이라 괜찮나? 2단 때리 잘 나오 이렇게 저런 식으로 오면은 때리긴 좋아. 때리긴 좋은데 약간 고민을 하게 되지. 때릴까, 토스할까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트리플 크라운드 달성해서 또 러셀이에요. 이번도 맞고 나왔어요. 러셀의 서브로 3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러셀은 서브 하도 세니까 아웃도 피하기 어려운 거. 팀이 이기려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잘해야 되고 팀이 경기를 쉽게 이기려면 센터가 잘해야 된다고. 김성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영석이가 오면서 아, 왜 신영석 하는지 알겠다라는. 자, 비디오 보시죠. 네. 신성 때 써봅니다. 오재성 리베로. 팀을 터스 100개로 갑니다. 자, 바운드 냈는데요. 자, 밀어넣기로 갑니다. 살려냈어요. 더 이상 없네요. 근데 사태가 너무 좀 과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연전으로 제가 항공전 하고 2라운드 때 또 다시 바로 항공전 만나니까 트레이드는 확실히 라운드를 끝나고 하는 게 저도 그 말은 동의할 것 같아요. 네. 아직 나서지는 않습니다.
적금 막힙니다. 역전 신영석. 지금 같은 것도 리딩 블로킹이었는데 영석이가 속공을 잡아내니까 세타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갈갈 보입니다. 세터 오늘 블로킹 득점이 있습니다. 황동희 세터.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점수로 합니다. 자 바운드 됐어요. 살려냈어요. 자 황동희 세터 러셀 쪽으로 러셀 하지만 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석의 연타예요. 오재성이 있습니다. 빠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강철호. 이야 여기서도 곽승승의 디그. 자 어렵게 넘깁니다. 자 다시 한번 오재성부터 스타트 갑니다. 황동희는 강철호로 갑니다. 브로크아웃 18-16. 결정구를 어쨌든 잘 가네. 죽어버렸다. 큰일 날 뻔했다. 걸릴 뻔했다. 약간 그런 거. 점 있고요. 브로킹 3득점, 총 7득점. 성석이 나가서 봅니다. 네. 싸움 득점! 이게 바로 신영석의 진가예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서브 진짜 셌어, 엄청. 네. 잘못 맞았어요. 저기다 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이번에 일단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자, 러셀, 도스 안 좋아요. 하지만 낙천입니다. 이야. 진짜 중요하다. 이거 넘어갔으면 23-22였어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 저기 볼이 잘 올라왔으면은 때려야 되잖아. 혹시 걸릴 수 있는데 아예 붙어버리니까. 자 러셀의 서브 들어왔어요. 경기 끝냅니다. 네. 수원 한국전력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연패 탈출, 18연패 탈출. 대동전 보스전 14연패를 탈출합니다. 오 우승. 장인어른이 그 얘기 하시던데 너네 우승했니? 컵대 우승한 것만큼 좋았어. 갑작스러운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 서로에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핸디캡터에 떠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걸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영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라는 게 극복해내는 걸 보여드리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나이도 체력적인 부분도 모든 걸 다 극복해내고 여전히 우리는 선수로서 가치가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각오이고 목표인 것 같고 저희 한국전력이 약팀이라는 그런 모습을 극복해내고 강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6일 만에 한국전력이 연승에 성공합니다. 한국전력은 3연승으로 5위까지 도약이 된 한국전력이 OK금융그룹을 잡아내면서 4연승 그리고 4위로 도약합니다.